야 조차가 박 쓰지 말라 그래요. 박배 조차가 해서 그러니까 보셨어요? 한 번도 못 들었다. 내가 원인을 못 들었다고? 네. 게임도 못 이겼다고 하던데 중종. 아무도 못 들었어. 누구누구랑 했지? 영표형 그리고 염기훈 선수. 염기훈 선수? 기훈이가? 네. 아. 그때부터 이제 마음 고쳐 사는 거 맞지? 조금은 들어. 완전 고쳐. 이제 확실히 손박. 손차박. 박. 조차박. 박. 야 조차박. 박 쓰지 말라 그래요. 박배 조차박 해서. 아니 근데 진짜입니까 박찬 선수? 뭐? 그 종훈이 선수가 1대1에서 그러니까 보셨어요? 한 번도 못 들었다. 내가 원희를 못 들었다고? 네. 게임도 못 이겼다 하던데 진짜로 1대1을 하는데 어. 한 번도 종훈이 선수를 뚫은 적이 없다고. 그럼 걔가 맨유를 갔겠지. 아니 다이어란 거 아니야? 걔가 그럼 맨유를 갔겠지. 어디서 뛰더라? 너 어디서 뛰었지? 저기 변방 어디 가서 뛰었어. 우리한테 져가지고 우리 우승판타에 들어가. 구드라 구드라 패시는데. 선생님, 그건 보셨어요? 영표 형 하는 거 봤어. 심판 있었으면 그거는 그럼 꼬이잖아. 예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 지저분하게 하지 걔가. 파울이 몇 개야 그게. 저 수비할 때 파울 안 합니다. 아, 그게 파울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긴 있던데요. 파울인가요? 파울이야 파울. 영표형이 마음이 좋아서 그걸 참고 있었던 거지. 그건 내가 볼 때 영표형이 나 안 해. 그리고 나왔어도 할 말이 없는. 내일로 두 장 받고 걔는 퇴장 나갔어. 왜 흥민이를 뺀 거야? 안 붙어봤다고. 원이랑? 네. 야. 차범근 감독님은 붙어봤나? 붙어봤다고 하더라고요. 수원 삼성. 수원 삼성에서. 잘 이겼다고? 네. 차범근 감독님도 뭐 잘 한 번도 뭐 못 들었다. 네? 그리고 박찬 선수도 한 번도 못 들었다. 그래서 이제 조차박이다. 표정. 아 내가 현역이 아니는 걸 다행으로 알았지. 걔 뭐 그러더라고. 뭐 이렇게 드리블하는 거는 자기 너무 쉽다고. 난 드리블 안 하거든. 그렇게 네. 난 헛다리를 못 해. 네. 그럼 걔가 약한 거잖아. 그, 네. 그 파티에. 네. 울려서 내가 보낼 수 있었는데. 지금 10번 중에 3번만 뚫으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무도 못 뚫었어. 누구누구랑 했지? 영표형 그리고 염기훈 선수. 염기훈 선수? 기훈이가? 네. 다 줬겠지. 어, 진짜 제가 듣기로는 진짜 100%를 했다고 하더라고. 다 줬을 거야. 그리고 구자철 선수. 자철이가? 잠깐만 또 보니까 그 스피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없었네. 빠른 애 한 명 붙여봐봐. 아. 그러면 분명히 세 번 진다. 사이즈 나. 세 번 진다. 100% 빠른 애. 흥민이면 10대 형 나겠는데? 아니야 흥민이는 착해서 봐줄 거야. 제 선수가 붙을 수 있어도 안 붙을 것 같아. 안 붙겠지. 자기가 알거든 빠른 사람한테는 안 된다. 봐봐봐 이제 다 붙는다. 빠른 사람이랑 붙는다면 조금 이렇게 하지. 아 근데 왜 여기서 조원이 분량을 찍어요? 그럼 이제 촬영 시작. 우리 거지 우리 거지. 원래 촬영 이게 뭐야?